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뉴스 중에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다섯 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석훈, 최선아 결혼, 유영애 부부 스폰 관계, 크림빵 뺑소니 자수, 회깃발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송강호 의원 징역 4년 선고가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 중 오늘 살펴볼 가장 뜨거운 뉴스 그 첫 번째는 이영애 부부 스폰 관계입니다. 2009년 한 누리꾼이 자신의 SNS에 이영애 씨 부부가 스폰 관계에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악성 허위 루머를 게시한 누리꾼, 결국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30대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영애 씨 부부가 돈을 주고받는 등의 일명 스폰서 관계가 전혀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루머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에야 알았네. 벌금이 80만 원밖에 안 된다니.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그냥 일 안 하는 회사원이구만 등의 다양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뉴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회깃발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원장은 26개월 된 원생의 팔을 세네 차례 물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팔을 문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문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원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학대냐 훈계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눈높이 교육을 실천한 거야? 그런 거야? 꼭 물어야 아픈 걸 알려줄 수 있냐? 인간 자체가 핵폭탄이구만 이라는 분노의 목소리와 이번 사건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